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돌고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탐구 1타,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이제 나눠볼 이야기는 뭐냐면은 인생에서 목숨 걸어야 할 때. 우리 이제 막 내 목숨 걸고 해보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특히 뭐 취업할 때 뭐 뽑아만 주신다면은 목숨을 다 바쳐서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그 다 거짓말이에요. 어?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할게. 그것도 뻥입니다. 못 그래요. 예? 목숨을 어떻게 걸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목숨 걸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될 때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언제냐? 그거를 제가 아주 간단한 도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요거 오기 전날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요 강의실에서 생각이 났어요. 이거를 앞으로 인생 일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인생 일식. 일식이 뭐죠? 이렇게 달이랑 태양이랑 가려져서 대낮인데 깜깜해지는 거죠. 그렇죠? 월식이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달이 안 보이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생 일식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가지 원. 하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냥 머스트라고도 합시다. 머스트. 머스트예요. 두 번째 거는 원하는 일. 원트라고 합시다. 예? 머스트와 원트는 여러분 이게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 타파. 이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게 똑같은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들. 완전 운. 이게 똑같은 사람들은 로또 맞은 사람들. 로또. 왜 이게 똑같을 수가 없냐? 우리는 여러분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류라는 거는 진사회성이고 진사회성이라는 거는 협력이에요. 우리가 협력이 없었으면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만들 방법도 없었고 우리가 협력이라는 게 없으면 건물을 질 방법도 없었고 우리가 협력이라는 게 없으면 도로를 깔 방법도 없었어요. 이런 게 협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행기도 만들었고 다 했기 때문에 정말 극히 일부분의 사람만 진사회성에서 벗어나서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운이 좋아서 내가 하는 거랑 내가 해야 되는 일이랑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랑 우연치 않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마치 미디어에 나와서 너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때려쳐라 그런 거 다 헛소리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야 되는 일이랑 원하는 일이랑 이렇게 있는데 일식이 뭐죠 아까? 크로스오버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크로스오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조금만 지우면 되는데 해야 되는 일이랑 여기 지금 아까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런 순간이 살다 보면 가끔 와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뭐예요? 교집합. 요 순간이 발생했을 때는 어때요? 요때 목숨 거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원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그러면은 그런 게 뭔가요? 그런 게 뭔가요?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는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현실적으로 뽑아 먹어야 되냐? 뭘 현실적으로 뽑아 먹어야 되냐? 예? 첫 번째, 리더들. 리더들은 여기서 뭘 뽑아 먹어야 되냐? 직원들이 자아실현을 하게 해주면은 직원들은 정상적인 직원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목숨 걸고 일을 할 거예요. 왜?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 어떤 직원이 거기서 그 내적 동기라 그런 거거든요. 내적 동기가 생기면은 안 시켜도 해요. 네? 안 시켜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일반인들은 모르겠어요? 일반인들? 그럼 내 직업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거는 그럼 좀 정하는 거를 우리가 원트를 알아야 돼요. 인생에서 내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건 많을까요도 아니다. 내 인생에서 내 발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배님 발전이 싫어요? 좋아요? 발전하고 싶단 말이에요. 좋다 그랬다. Like, want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일에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발견이 됐어.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크게 이게 대놓고 보이면 진짜 목숨 걸겠죠. 왜? 그러는 거야. 요번 프로젝트에 너 성공하면 너한테 10억 떨어진다? 그러면 막 알죠? 막 잠도 안 잘 거야 그 사람들요. 10억이란 돈이 워낙 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아직 중위 가격으로 우리나라 서울 가격이 8, 9억 할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10억 떨어진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할 거예요. 너무 이게 일식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니까 인생 일식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 직원들은 내가 직장 일을 다니면서 이런 구간이 있나 없나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근데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아 출근하기 싫어 죽겠네. 그렇게 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서 무조건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해서 긍정, 왜? 그럼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럴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미친놈아. 네가 내 직장 와봐. 그럴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스트레스에 밀고보면 뭐라고 나와요? 근데 여러 가지 사회실험, 심리학 실험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청소를 해도 청소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저는 청소인데 조금 좋아해요. 청소를 이렇게 해. 청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솔직히 인생에서. 송PD님 청소 좋아해요? 안 좋아해. 쟤는 안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여러분, 이 청소가 여러분이 하루에 필요한 활동량, 운동량을 충족합니다. 이거를 들은 사람과 그냥 대조군으로 안 들은 사람들의 호르몬 측정을 했을 때 어때요? 그 말을 듣기만 하고 인지만 해도 모든 호르몬 수치, 모든 건강 수치에서 좋아졌다는 거예요. 뭘 하는데? 청소를 해도. 예? 그러니까 리더는 자아 실현할 구간을 줘야 되고 일반인은 어때요? 내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아 뻔한 얘기 다 했어. 그럼 이제 진짜 더 목숨 걸어야 될 텐데 그럼 인생이 왜 거지 같냐? 대부분 인생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아, 더러워. 인생 살기 싫어 죽겠네.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까 머스트가 있다 그랬죠? 머스트가 있다 그랬죠? 근데 내가 아까 이거를 이렇게 그렸잖아요. 동일광에. 근데 머스트가 이건데 해야 될 일 이만큼인데 보통 원트는 요만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원트는 요만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심지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원트라는 거는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원트는 뭐냐면은 그냥 뭐랄까 1차원적인 욕구가 아니에요. 1차원적인 욕구,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머스트라는 거는 일을 하는 건데 원트도 똑같아. 과정은 똑같아. 프로세스는 똑같아. 그래서 아까 덕업 일치라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똑같아. 내 노력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는 거 원트에도요. 자아실현의 레벨 원트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고민조차 안 해서 내 꿈이 없는 사람이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인생에서 목숨 걸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어? 오버랩 될 게 없는 거예요. 오버랩 될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머스트만 있는 거야 인생에서. 어? 삥삥삥삥삥 도는데 달이 없어. 삥삥삥삥 그냥 공허하게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 일식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일식의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럼 또 뭐가 배울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원대 정말로 내가 신념 있고 내 내적 동기가 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원대 그럼 어때요? 이만해지겠죠? 그러면은 오버랩될 확률이 어때요?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고개를 들어서 별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내적 동기를 갖는 게 이렇게 도식으로 봐도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지 그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꿈이 커. 저는 꿈이 그거든요. 저는 꿈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원대한 걸로 따지면 거의 상위 0.1%는 되는데 저는 1조 기부가 꿈이에요. 엄청나죠? 꿈 크기가? 그러면은 그 1조 기부하는 방법에 뭐가 있냐예요. 내가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뭐 내가 뭐 로또에 당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많아요. 나는 이렇게 오버랩 될 수 있는 게 많다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어때요? 100시간씩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구간에 있기 때문에 100시간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우리 직원들도 왜 다 열심히 해요? 우리 직원이 우리 회사가 작지만 어때요?
상단 열려 있고 우리 회사는 퍼포먼스 베이스로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한테 의미 부여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거를 항상 저는 우리 윤 이사님이랑 홍 이사님이랑 만나도 우리 직원들이랑 만나는 빈도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만나도 정말로 진실되지 않으면 포기하라 그러거든요. 네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회사의 1원칙은 진실성이라고. 이게 진실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 이게 큰 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큰 게. 예?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인생에서 내가 목숨 걸어야 될 때는 머스트와 원트가 있는데 그게 합쳐졌을 때. 요 때는 요거를 또 뭐라 그러냐면은 기회가 왔다 그러거든요. 기회가 왔다 그래요. 기회가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일식이라는 게 뭐예요? 서서히 하지만 이제 지나가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목숨 걸고 안 해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요때 내가 목숨 안 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기가 돼요.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왔을 때는 무조건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실패를 해도 변명을 하지 않아요. 변명을 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정리해요. 목숨 걸을 때 언제다? Must, Want, Cross. 요때. 요때는 다 진짜 내 혼을 쥐어짜내서 열정을 쥐어짜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근데 그럴 기회조차 왜 못 갖는다? 먹고 사는 거는 아까 지우지 않았어요. 왜?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케이스지만 반대 케이스가 있어요. 뭐예요? 금수저. 금수저는 머스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도 목숨 걸 게 없으니까 막 마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그거. 어? 이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러는 거예요. 금수저 애들도. 여러분 걔네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얘네들 이게 없기 때문에 이상한 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이거죠. 근데 요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 금수저 애들은 이게 다 없는 게, 그러니까 걔네가 인생 그냥 불쌍한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요. 그냥 근데 결국에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다?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모든 걸 진짜 가장 큰 쾌감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진짜 지적 충족, 뭐 정서적 충족 모든 걸 느낄 때는 언제다? 머스트랑 원트랑 겹쳐졌을 때, 목숨 걸었을 때. 인생은 사실 이거를 위해 사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걸지도 몰라요. 아셨죠? 오늘 인탐 1타 강사의 강사인 신박사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